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침입 탐지 시스템? 시스템? 아이, 같은 말이 두개 있어.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침입 탐지 도구에서 스노트, 이거하고 그 다음에 방화벽 관련돼서 TCP 래퍼하고 IP 테이블즈, 이두 개죠. 이 스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자세히 다룰 거고, 여기서는 그냥 심플하게 S노트가 무슨 일을 한다, 이런 정의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네트워크에 할 때, 아니면 또 다음에 시간에 좀 자세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모니터링 하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죠. 침입을 했는데 그걸 모니터링 하고 있는 툴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짚지 않고 그냥 정의만 읊는 거 하고, 그다음 방화벽은 두 개가 있어요. TCP 랩하고 IP 테이블이죠. 예. 그래서 TCP 랩하고 IP 테이블이 방화벽인데 어떻게 틀린지, 그리고 두 개가 어떻게 좀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주는 IP 테이블즈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TCP 랩은 이전에 배웠고요. 이제 IP 테이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고, 또 다음에는 이제 스노우2에 대해서, 이게 모니터링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해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고, 네, 들어가죠. 침입 탐지 시스템, 이거 틀렸고,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침입 탐지 도구 해서 스노우2, 발음이 스노우2인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실시간 트래픽 분석과 트래픽을 분석하는 거죠. 들어오는 패킷 처리를 담당하는 오픈소스예요.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이에요. 얘는 뭐예요? 침입을 탐지하는 거죠. 그래서 룰 기반으로 탐지하는 거죠.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 은폐용 포트 스캔하는 거, 포트 스캔, 그다음에 CGI 공격, SMB 프로브에서 OS 핑거프린트 프린팅 시도와 같은 다양한 공격을 감지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스노트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예. 자, 방화벽 두개 있어요. 방화벽에는 TCP 래퍼가 있고, 그 다음에 IP 테이블즈 두 개가 있죠. 예. 자, 그러면 TCP 래퍼하고 IP 테이블즈의 틀린 점 뭐냐면, TCP 래퍼를 한번 보시죠. TCP 래퍼는 아시겠지만 텔넷, FTP, 뭐 RSH 이런 서비스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 통제를 담당하는 거고, 이게 이런 서비스를 접근 통제를 하는 게 이제 TCP 데몬이고 TCP 래퍼이고, IP 테이블즈는 어떤 거냐면 모든 들어오는 패켓, 나가는 패켓에 싸그리 다 검사하는 게 IP 테이블즈예요. 그러면 TCP 래퍼보다는 IP 테이블즈가 더 광범위한 그 패킷 필터링하는 거죠. 예, 더 넓은 의미인 거죠. 예. 자, TCP 래퍼는 트래픽을 제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유닉스 기반의 방화벽 툴이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서비스 말하는 거지. 서비스가 어떤 거요? 텔넷, FTP, 뭐, 80, 8088, 8080, 이런 서비스들이 들어오면, 서비스 하기 전에 서버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인지 확인하여, 허가된 시스템이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니면 접속을 차단하는 거죠. 만약 TCP 데몬에 설정 파일에 텔넷을 받지 않겠다 하라고 하면, 텔넷 들어오는 서비스를 싸그리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 단위로 그 패킷을 막는 거, 이게 이제 TCP 래퍼가 하는 역할이죠. 그에 반해서 문제가 있네요.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죠. TCP 래퍼는 네트워크 서비스 트래픽을, 서비스가 있어요. 서비스 트래픽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화벽 툴이다. 외부의 연결로부터 네트워크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TCPD를 선택하려면 다음 중 어느 파일을 수정해야 하는가?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서비스는 아이넷 데몬 있잖아요. 예. 그 수프 데몬 있잖아요. 얘가 원래 담당을 하는데,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 이제 텔넷을 실행시키고 FTP를 실행시키고 RSH를 실행시키는데,
근데 얘는 접근 통제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통제 기능을 넣고 싶어서 TCP 데몬을 여기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CP 데몬에서 접근 통제를 하고, 뭐, TLS를 보내주고, FTP 보내고, RSH를 보내고, 이런, 이 TCP 데몬을 INET 데몬과 이 서비스 사이에 넣고 싶을 때, 이걸 넣기 위해서 어떤 설정 파일을 건드려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어디에? TCP INET 데몬에서 이걸 컴프를 얘기해서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TCP 데몬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INET 데몬에서 TCP 데몬을 매핑 시킬 수 있다. 그런 거죠. 지금 제가 혀가 지금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혀바늘 돌아가지고 지금 혀가 짧은 사람처럼 말을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발음이 조금 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P 테이블즈는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모든 패킷. 아시겠죠? 아까 TCP 래퍼는 뭐예요? 서비스들만 통제하는 거고, IP 테이블즈는 뭐예요? 우리 서버에 들어오는 모든 패킷, 우리 서버에서 나가는 모든 패킷들, 모든 에브리 패킷들을 다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예. 외부로 또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모든 패킷에 대한 접근 제어를 설정할 수 있다. IP 테이블즈는 방어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도구로 다음과 같은 방어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허용한 후에 일부 패킷을 제한한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거부한 후에 일부 패킷만 허용한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게 좋은 건지는, 뭐, 그 관리자가 알아서 설정을 하면 되겠죠. 모든 것을 허용하고, 그, 일부 패킷들을, 제한하는 패킷들만 설정하든지, 모든 패킷들은 다 거부해놓고, 일부 패킷들만 허용할 것인지, 밑에 걸 하면 안전한데, 답답하겠죠. 예. 위에 걸 하면 편한데, 많이 털리겠죠. 예. 해커들한테. 자, 문제. 리눅스 시스템의 커널에 내장된 툴로서, 룰 기반의 패킷 필터링 기능, 패킷 필터링 기능, 커넥션 트래킹, 커넥션 연결을 추적하는 기능, 그래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트,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바꾸는 거, 내부 어드레스를 밖으로 보낼 때그 외부 인터넷 프로토콜로 IP로 바꾸는 거, 네? 패킷 레벨 로깅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면 뭐다? IP 테이블즈. 왜냐하면 패킷 필터링이죠. TCP 래퍼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비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서비스를 통제한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한다. 이렇게. 예. XINET 데몬은 슈퍼 데몬이고, 이건 이제 스탠드 언론이냐 아니면 그냥 그 뭐야, 항상 떠 있는 거냐, 아니면 호출됐을 때 다시 그뜰 것이냐, 이걸 하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IP 테이블즈의 주요 기능은 IP 테이블즈는 커널에 내장된 넷필터, 네트워크 필터 기능을 관리하는 툴이다. IP 테이블즈는 기능에 필터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IP 테이블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실제 패킷 필터링을 담당하는 것은 커널에 이미 탑재된 넷필터 기능이 담당하는 거예요. IP 테이블즈는 뭐 한다? 넷필터의 규칙을 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IP 테이블즈는 뭐다? 규칙을 정의하는 파일일 뿐이고, 실제 그 규칙을 참고해서 그거 패킷을 필터링하는 애는 넷필터라는 커널에 탑재된 애가 실행 프로그램이 그걸 담당하는 거죠. 자, 여기 있죠? 커넥션 트래킹. 야, 이 문제를 이 뒤에다 해야 되겠네. 이 뒤에서 나오네, 설명들이. 이거 여기까지 하고, 자, 커넥션 트래킹 들어가 있죠. 연결 상태 추적하는 거죠. 커넥션 트래킹은 스테플 인스펙션이라고 한다. 메모리의 상태 추적 테이블을 생성하고, 연결 정보를 가지는 모든 송수신 패킷을 기록하고 검사한다. 연결 상태를 추적하는 거죠. 다 연결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볼짓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H, 네트워크 주소 변환 기능을 제공한다. 이게 있죠? NH 기능. 로그인 기능을 제공한다. 다양한 로그인 기능을 제공한다. 확장 모드를 통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 혓바늘 두드니까, 아우, 마음대로 이제 혀를 굴리지 못하니까, 아, 힘드네요. 아, 목도 메이고. 자, 주요 용어, 테이블. 패키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필터 테이블과 NAT 기능을 제공하는 NAT 테이블 두 개가 있다. 아시겠죠? IP 테이블제에는 테이블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어떤 거? 필터 테이블. 필터 테이블은 뭐 모든 패킷에 대해서 접근을 허가할 것이냐, 아니면 접근을 차단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고, NAT는 뭐예요? 이거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 내부 IP 주소가 따로 있고, 우리가 외부에서 알 수 있는 IP 주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리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체인. IP 테이블 뒤에는 체인을 많이 나와요. 체인이라는 용어가. 체인은 패킷이 이동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패킷이 이동하는 개인. 체인이 패킷이 이동하는 거. 나간다, 아웃, 들어온다, 인.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인풋 체인. 내부로 들어오는 입력 패킷.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입력 패킷. 그 다음에 아웃풋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력 패킷을 의미하고, 포워드는 뭐예요? 들어왔다 나가는 거. 이거 포워드잖아요. 나를 거쳐서 나가는 거. 포워드 시키는 거. 나를 거쳐서 나가는 거. 포워드. 자, 기본 옵션. 자, 이것들은 싸그리 외워야 돼요. IP 테이블들은 방화벽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돼요. 이건 실기든 필기든 잘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외워야 돼요. 근데 이 보면 알겠지만 다 영어기 때문에 한번 보면 대충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 옵션. 체인에서 규칙을 지정하는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가장 먼저 설정된 규칙부터 순서대로 일치 여부를 검사하여 일치할 경우 해당 정책을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에다가 막 적잖아요. 규칙들을 하나, 둘, 셋, 넷. 그럼 첫 번째 규칙이 딱 맞았어. 그러면 거기가 드랍이야. 그럼 드랍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딱 들어왔는데 첫 번째 규칙이 맞았어. 그러면 첫 번째 규칙이 허가야. 그럼 허가요. 근데 두 번째도 또 그에 대한 규칙이 있지만 순서대로 수령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순서 딱 맞으면 그냥 무조건 뭐 허용 아니면 뭐 못 들어와. 이런 것들이 다 저장, 디나이가 다 된다는 거죠. 순서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위에 있는 놈이 먼저 그 조건에 맞으면 그 조건에 맞도록 뭐 디나이 하든지 얼로우 하든지 결정된다는 거죠.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 가장 먼저 설정된 규칙부터 순서대로 일치 여부를 검사하여 일치할 경우 그냥 다음 순서는 보지도 않고 그냥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일치하는 규칙이 없다면 해당 체인의 디폴트 정책을 따른다. 자, 여기 IP 테이블 중 마이너스 N이 뭐냐? New다. 뭔지 알죠? 새로운 체인 만드는 거고. 자, X다. 뭐예요? Delete 체인이요.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X. 이거. 그 다음 P 뭐예요? Policy. 정책. L 뭐예요? List. F. Flush. 규칙들을 지우는 거예요. 체인으로부터 규칙들을 싸그리 지우는 거예요. 체인으로부터 규칙들을 싸그리 지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X는 체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체인 자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X는 F는 뭐예요? 체인으로부터 규칙들을 지우는 거예요. 네. 자, Z는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제로. 아시겠죠? New 이거 딜리트예요. 헷갈리죠? 이거. 그 다음 P는 폴리시, L은 리스트예요. F는 플롯인데 플롯이가 지운다는 거잖아요. 지운다. 뭐요? 규칙들을 지운다. 얘는 X는 뭐다? 체인을 지운다. Z는 제로다. 그래서 헷갈리는 게 X하고 F예요. 그럼 시험에 나올 때 뭘 물어보겠어요? X 아니면 F를 물어보겠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 체인 내부의 규칙을 조작하는 옵션. 자, IP 테이블 다시 A, append, 그 다음에 input이 뭐예요?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뭐예요? TCP.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기 디포트 뭐요? 80으로 들어오는 TCP에서 80으로 들어오는 거 뭐라? 억셉트 해라. 새로운 규칙을 추가한 거죠. 어펜드. I는 인서트 한 거죠. 자, 어펜드하고 인서트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죠. 어펜드하고 인서트의 차이점.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어펜드. 자, ABC를 어펜드 한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스트가 있죠. 이렇게. 어펜드 한다. A, 어펜드, B, 자, C. 그다음에 그 인서트는 뭐냐? 뭐냐? ABC가 이미 들어가 있다. 아니, B가 들어가 있다가 C를 인서트해라. 어디에? A 다음에 C. 이렇게. 인서트하고 어펜드의 차이점 아시겠죠? 네. 체인의 어떤 지점에 규칙을 삽입하는 거예요. 맨 위에 삽입하고 싶을 때가 있고 맨 끝으로 옮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인서트예요. 그래서 IP 테이블즈 다시 I 인서트한다. 어펜드 인서트. 인풋 들어오는 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애. 이게 뭐지? 이거 잘못된 것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좀 잠시만요.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고쳐야 돼요. 제 책자는 좀더 완벽한 책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막 하다 보면 뭐 저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네, 많이 실수하죠. 많이 실수하지. 붓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D가 있죠. 그냥 예제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input D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P. 맞죠? 아까 1은 잘못 들어간 게 맞아요. 예, 네, 그 맞고, 이렇게 해서 그냥 delete 한다. 네? 체인의 어떤 지점에 규칙을 삭제한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왜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네. 이건 좀 제가 찾아본 다음에 다시 할게요. 이거하고 이두 개의 차이점이 틀리니까 이건 이제 체인에서 일치하는 처음 규칙을 제거하는 거죠. 얘가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것도 딜리트죠. 제가 봤을 때 이건 오타인 것 같아요. 지워버려야 될것 같아요. 자, 필터링 옵션. 이건 이제 체인 내부의 규칙을 조작하는 옵션이고, 필터링. 다시 IP 테이블즈 다시 A 어펜드 한다. 인풋 다시 프로토콜 TCP UDP 올. 프로토콜을 TCP UDP 올로 지정한다. 예, 이런 뜻이래요. 저도 이건 진짜 헷갈리는 거네, 이게. 프로토콜을 TCP UDP 올로 한다. 자, 그 다음 IP 테이블 다시 A, 인풋 들어오는 거 다시 B, TCP인데 소스 어드레스가 123381.5 IP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IP를 지정하는 건데 뭐 이걸 허가하겠다 아니면 뭐 불허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죠. 마이너스 J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J가 지금 그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이거 필터링 옵션이니까 이건 완벽한 문장이 아니고, 아, 이렇게 쓴다라는 건 예시를 하기 위해서 쓴 거고, 여기 뒤에 뭐, 다시 J 붙어서 뭐, 억셉트 한다? 아니, 드랍 한다? 이 내용은 지금 빠지는 거죠.
그냥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아, 이 필터링 옵션이 이런 게 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 그다음에 A, D 나가는 거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TCP 프로토콜이 TCP인 거 어떻게 하겠다? 허가하겠다 아니면 그 불허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다 이건 I. I가 뭐냐면 인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이더.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카드 있잖아요. 네트워크 카드로, 예. 네트워크 카드로 들어오는 TCP. 네트워크 카드로 들어오는 TCP. 거기다 네트워크 카드로 들어오잖아요. 자, 아웃풋, 이동환. 아웃풋 인터페이스는 패킷이 나가는 디바이스 지정. 패킷이 나가는 디바이스. 나가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 IP 테이블즈에서 인풋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용법인 거죠. 들어오는 패킷 중에 TCP는 무조건 다 억셉트해라 이거죠. 자, J 옵션이 중요한 건데, 자, 규칙이 세 가지 정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J 다음에 억셉트가 들어오면 이 체인에서 패킷을 수락한다. 응? 받아들인다. 알겠죠? 그다음에 리젝트 하면 이 J 다음에 리젝트가 들어오면 뭐다? 패킷을 거부한다. 그리고 리젝트는 어떻게 한다? 보는 사람에게 통지한다. 리젝트는. 중요한 거. 드랍도 패킷을 자동으로 무시하고 얘는 보는 사람에게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좀 헷갈리는 건데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 리젝트는 거부하는데 그 거부 사실을 사용자한테 알려준다. 드랍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드랍시켜버린다. 이 차이점. 예. 그 다음에 S포트는 들어오는 포트. 소스 포트예요. 출발지 포트고 D포트는 데스티네이션 포트, 목적지 포트예요. 예? 목적지 포트. 주요 정책에는 억셉트 허용, 드랍 차단. 알려주지 않아. 리젝트는 차단하는데 알려줘요. 로그 등이 올수 있다. 리젝트가 드랍 하고 틀린 점은, 드랍과 틀린 점은, 리젝트가 드랍과 틀린 점은, 드랍 시에는 차단과 함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지만, 리젝트 시에는 ICMP 에러 응답을 전송한다. 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리눅스 서버에서 방화벽을 구축하는 IP 테이블즈의 옵션들이다. 기존 인풋 체인 내에 모든 규칙을 삭제. 기존 인풋 체인 내에 모든 규칙을 삭제하는 거 뭐요? F죠. 플롯이죠. 그 다음에 그냥 빈 체인을 삭제하는 거. X.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new고 새로 만드는 거고, L은 리스트 하는 거고. 이제 뭐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를 딱 찝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헷갈리는 게 시험에 내잖아요. 자, 테이블 선택할 때 IP 테이블 다시 T에서 테이블 두 개가 있죠. 필터 테이블이 있고 NAT 테이블이 있어요. 필터 테이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패킷에 대한 그 접근 통제를 하는 거고, NAT 테이블은 뭐예요? 내부 주소를 외부 주소하고 매핑 시켜놓은 매핑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내부에서 쓰는 IP 주소하고 외부로 보낼 때 IP 주소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매핑시켜 놔야지만 우리 보낼 때그 테이블을 보고 그 보낸단 말이에요.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디다? NATT. 예.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정보 if config를 치면 되죠. 여기서 커맨드를 치면 커맨드란다. 콘솔이죠. 아니 커맨드 맞는데? CMD. ipconfig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ipconfig, 그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ifconfig 맞죠. 그렇게 쓰는 거죠.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윈도우에서는 ipconfig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이렇게 치면 이제
IP 컨피그 침에 이제 이더 제로하고 에러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지. 에러는 루프백이에요. 루프백이 127.0.0.1이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루프백,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 이더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카드, 랜선, 아, 랜 카드, 랜 카드인 거죠. 이 기본적으로 모든 인풋 패킷들과 아웃풋 패킷들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더를 통해서 들어오죠. 이더 카드에서. 이더리움, 아, 이더리움이란다. 카드,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루프백은 우리가 뭐, 117.0.0.1을 호출할 때, 그때 이제 들어오는 게 루프백이고. 예. if config 명령어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들어오는 애들, 나가는 애들. 예. 정보를 확인하거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시작 또는 종료할 수가 있다. if config 명령어를 통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확인하면 이더 제로, 에로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 이더 제로는 인터페이스는 이더넷 디바이스를, 이더넷 디바이스, 우리가 알고 있는 랜 카드를 의미하고, 에로 인터페이스는 루프백 주소로서 127.0.0.1 주소가 할당되어 있다. 안 거죠? 자, 이제 if tables 어펜드한다. 뭘? 아웃풋 체인에. 아웃풋 체인에 어펜드하는 거죠. 아웃풋 체인, 나가는 채널,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채널을 하는데, 5가 예로 루프백이면 드랍시켜라. 못 나가게 해라. 127.0.0.1을 치고 그게 이제 나가려고 하면 그 패킷들은 다 막아라. 이거죠. 외부로 나가는 모든 루프백 패킷을 차단한다. 이런 경우 핑 127.0.0.1을 치면 핑이 차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적용 예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이걸 또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P 테이블즈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입력 체인과 포워딩 체인의 기본 규칙을 드랍으로 수정한다. 자, p input drop. 다시 p가 뭐였지? 저도 솔직히 기억을 안 해서. 아, 폴리시, 정책을 바꾸는 거지. 아, 갑자기 생각났네. 폴리시, 정책, 인풋 정책, 드랍. 우리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 드랍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폴리시, 포워드도 드랍시켜 버리는 거. 뭐 들어오는 것도 드랍시키고 포워드하는 것도 다 드랍시키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패킷을 차단한다. IP 테이블즈,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자, 이걸 한번 IP 테이블즈 옵션으로 한번 적어봐라. 적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IP 테이블즈, 그 다음에 추가시키는 거죠. 어디에다가? 인풋체인에다가. 인풋체인에다 추가하는 거죠. 들어오는 거니까 S죠. 여기 들어오는 거, 다시 J 드랍으로 차단시키는 거고. 자, 들어오는 ICMP. 이건 프로토콜이죠. 가면 프로토콜은 마이너스 P가 하나 붙는 거죠. 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프로토콜은 마이너스 P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소스는 마이너스 S. 그 다음에 나가는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뭐다? 마이너스 D. 아니, 마이너스 S는 그 들어오는 주소고, 마이너스 D는 나가는 주소고, 그 다음에 포트 같은 경우는 뭐 있고. 예. 그래서 P가 붙고 ICMP 들어오는 거는 막는다. 이렇게. 목적지 포트. 포트는 뭐예요? 마이너스 D 포트. 들어오는 포트는 뭐예요? 마이너스 S 포트.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지 포트가 그러면 마이너스 D 포트 23번인 프로토콜 TCP니까, 마이너스 P 프로토콜 TCP는, 자, 거부한다. 마이너스 A 드랍. 들어오는 거니까 인풋. 자, TCP 프로토콜에서 목적지 포트가 1023. 나가는 것이, 나가는 거죠. IP 테이블즈 다시 A. 프로토콜 TCP. 그래서, 이건 이제 드론 애인데, 드론 애가 소스 포트가 몇 번에서 우리 쪽으로 몇, 그러니까 지금 소스 IP하고 소스 IP, 소스 포트잖아요. 소스 포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데스티네이션은 나니까, 그리고 내 쪽에 어떤 포트로 들어오냐. 그 포트로 들어오는 애들은 막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거 헷갈릴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것들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자, 소스 컴퓨터가 있잖아요. 소스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얘가 보내는 게 소스니까, 얘가 보내는 게 IP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포트를 보내죠. 어떤 포트에서 자기는 출발했고, 자, 데스티네이션이죠. 데스티네이션. 뒤로 표현할게요. 얘기 들어오는데, 얘의 IP하고, 그 다음에 어떤 포트로 들어올 것이냐. 이거를 말해,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들어올 때 얘가 명시하는 게 IP 포트하고, 그 다음에 소스 IP, 소스 포트,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렇게 네 개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들어온 패킷에 대해서 그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몇 번으로 들어온 애들은 다 차단해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풋이 맞는 거죠, 이게. TCP 프로토콜에서 1023번 이하. 모든 패킷에 대한 패킷을 거부한다. 이렇게 나오면 못 적을 수 있잖아요. 이게 나오면.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0에서 1023 패킷을 막는다는데, 이건 뭐냐면, 1023번 이하라고 했으니까 0을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면, 800 이상이면, 800하고 얘를 빼버리면 된다는 거죠. 맞죠? 이렇게. 이렇게. 유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지 포트니까 디포트예요. 네? 디포트가 1023 이하. 맞죠? 그러니까. 이상 이하. 이상 이하는 자기, 그 숫자를 포함하는 거죠. 이상 이하는. 예. 미만? 미만이냐, 뭐, 이건 포함하지 않는 거고. 예. 자, TCP 프로토콜에서 목적지 포트가 1023 이상의 모든 패킷의 포트에 대한 패킷을 허락한다. 자, 보시죠. 이상이니까 얘기를 안 적는 거, 이상. 다 허락한다. 목적지 포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디포트.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뭐다? TCP 프로토콜, 마이너스 P, TCP. 인풋 이렇게 적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목적지 포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디포트 21번, 21번. TCP 프로토콜에 대한 마이너스 P, TCP 대한 패킷을 거부한다. 업세트가 아니죠. 네. 거부한다. 얘는 허락한다. 거부한다는 뭐예요? 드랍이죠, 드랍. 이게 뭐냐면, 뭐, 지정을 안 하면 아마 이게 첫 번째 인서트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맨 처음에. 그러면, IOPTION 한번 찾아볼게요. 인터넷에서 그러면 어떤 특별한 위치로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바꾸는지 한 번만 찾아볼게요. 네. 이런 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IP 테이블즈 아이 이런 게 바로 이제 나오는지. 뭐 물어봤을 때뭐 다섯 번째 사입한다 이렇게 물어봤으면 지금 제가 없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때문에 이제 찾아보는 건데 아이. 억셉트 다시 아이 인풋 다음에다가 적네. 믿을 수가 있나 이게? 아 얘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얘는 규칙이 좀 틀려서. 얘기는 어느인지 모르겠는데, 인서트를 하는데, 인풋에 6을 주니까, 이제, 체인 여섯 번째 규칙 앞에 이제 묻는다는데, 맞는지 다시,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찾아보고, 예. 맞다는 게 없네요. 그래서 혹시 그런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앞에 붙여야 된다고 한다면 우선은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이제 붙을 것 같은데 거기 친구는 여기다 붙는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찾아보고 다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IP 테이블은 패킷 필터링 방화벽으로 지나가는 패킷의 헤드를 보고 패킷을 드랍 또는 억셉트한다. IP 테이블즈는 뭘 본다? 그 헤드를 본다, 본문을 본다. 헤드를 보고 억셉트할지 드랍할지를 결정하는 거야. 다음 설명 중 옳지, 올바른 것은? IP 테이블즈, 추가하는 거야? 그다음 인풋 들어오는 거야? S. 소스 IP가 이거요? 프로토콜이 ICMP? 그런 거죠? 그러면 예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부 IP 172 20.0.1에서 들어오는 ICMP 프로토콜의 패킷을 막는다. 이거죠. 이거 뭐예요? 외부 IP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죠. 들어온 거죠. 나가는 거였으면 이게 아웃풋이 돼야 되는 거죠. 내부 IP에서 들어오는 내부 IP가 아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예. 이게 맞는 거죠. 내부에서 나가는 게 맞죠. 내부에서 나가는 이게 아웃풋이 되는 거죠. 아웃풋이. 그 다음에 아웃풋이 되는 거죠. 데스티네이션. 나가는 막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답이 이건 거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